사람을 대문 밖에 그렇게 세워두는 데가 어딨어?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헛박 젖었으면 어떡해. 감기 들겠어. 아니, 도대체 얼마나 거기 서 있었던 거야? 응? 아이고, 안 뭐하고 섰냐? 더운 거 좀 만들어 오지 않고. 아니요, 저 생각 없어요. 앉으세요. 드릴 말씀이 있어요. 그래,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이 손창 것 좀 봐, 세상에. 얼음장이야, 얼음장. 에휴, 가엾어라. 어머님, 저도 우리 집에선 사랑받는 자식입니다. 저 이런 대접 받으라고 저희 부모님 힘들게 키우지 않으셨을 겁니다. 제가 부모 없이 혼자라면 아무리 힘들고 이보다 더한 일을 겪는다 해도 기정씨 포기 못하지만, 아니 안 하지만, 기다리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 마음 바꿨습니다. 없는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나가서 이런 꼴 당하는 건 바로 부모님 욕보이는 거란 생각 들었어요. 기정씨 안 만날게요. 약속드려요. 아이고, 전 한번 말하고 마음먹은 건 꼭 지키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할머님 건강하세요. 그동안 따뜻한 사랑에 저 많이 행복했어요.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 생각도 났고요. 감사드립니다, 할머님. 은주야, 아무 말씀 마세요. 오냐 오냐. 그래, 아무 말도 안 하마. 지금 무슨 얘긴들 귀에 들어오겠어? 여러모로 부족함 없는 며느리 보시고 건강하세요. 그동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에휴,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. 성을 연구는구나, 연구러. 나도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봤다. 키 크고 게으르게 생긴 며느리, 아범보다 나이도 위고. 보고 싶지 않은 걸 아범하고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가 좋대서 그냥 했어. 내가 얘기했지, 귀에 못이 박히도록.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못 쓰는 거라고. 누군 뭐 반대할 줄 몰라서 안 했다든.
저희들 둘이 서로 그렇게 좋대는데 본인이 남편 사랑하듯 시부모 모시겠대는데 친정 부자가 뭐 소용 있어? 배울 만큼 배웠으면 됐지. 간호사가 어때서? 의사는 뭐 나아서 차별이야?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흘리는 법이다. 나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봤어도 고집 하나 세고 다정한 거 없어서 그렇지 크게 후회 같은 거 안 했어. 그만하면 잘 봤단 생각도 하고 가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. 어떻게 매사를 니 뜻 니 고집대로만 하려고 들어 자식 인생을. 아휴, 세심줄마냥 고집을 쓰더니 결국은 극성을 연그렀어. 이젠 속이 시원하냐? 그 어린 거 한 대 세워놓고 빗쫄딱 맞춰서 보내니? 사람처럼 무섭고 모지른 거 없다더니. 은주 못 만났어? 예. 몇 시간 대문밖에 벌써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이젠 해지겠다고 두 손 들고 갔다. 어찌나 안 됐든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어떻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밉다지만 거지한테도 그렇게는 못해. 누나? 아우, 비 쫄딱 맞았네. 은주 왔나 보네? 어, 빨리 나와 밥 먹어. 안 먹어. 아파? 전화 안 받는다. 알았어. 아, 나 일어나니까 누나가 아프네. 물 한 잔 떠다 줄래? 어. 아프대? 예, 그런가 봐요. 쟤 때 또? 아니요.
오한이 있는지 덜덜 떨어요. 아이고, 아프면 일찍 일찍 더 들어오지. 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? 명은아, 보일러 좀 넣어줘라. 어, 알았어. 딴 건? 됐어. 어디 아프니? 아, 말 시키지 마. 여보세요? 정은주 씨 댁이죠? 어, 네. 정은주 씨 들어왔습니까? 예, 근데 지금 누나 전화 못 받아요. 왜요?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. 알겠습니다.